근로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영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비대면 소비의 확산 속에 대리운전 기사와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더 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만 179만 명. 1배 정도 플랫폼으로 이뤄지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도 2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와 계약 관계인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저임금 장시간 근무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단체 설립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는 등록제를 도입해 근로요건을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입법 기만이다. 즉각 철회하라.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신분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겁니다. 종사자들도 이번 대책이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는 반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도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을 플랫폼사에 주는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전담 부서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